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우종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 하면 만병의 근원이다. 네. 이 이야기 정말 흔히들 하는데요. 네. 실제로 뭐 정신이나 신체에 악영향을 네. 미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온몸이 긴장하면서 몸의 여러 가지 위장관의 소화운동이 방해된다든지 또 우리 혈액순환에 장애가 온다든지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또 행동적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스트레스가 없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내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만 있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어떤 그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에도 다양하게 원인들이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학업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학교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잘 다루면서 좀 네. 조절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어떤 화살이 날아가려면은 관역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 거지? 전혀 방향이 없다면 굉장히 공허하고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공부 아니라 또 다른 것에 취미가 있거나 관심이 있다면 그런 것을 잘 부모님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학생들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어른들의 직장 생활이거든요. 네, 네, 네. 어떻게 해야 좀 이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좀 의연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 뭐 일 자체를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네. 일을 안 하고 우리가 뭐 공짜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직장 내 인간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좀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든요. 누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자꾸 지적하고 뭔가 잘못된 것부터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스트레스를 전파시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이 있다면 상대방이 좀 열심히 노력한 거, 좀 잘한 거 이런 것부터 먼저 좀 봐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어떤 의사소통이 직장 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나만의 것, 어떤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반드시 가짐으로써 내가 내 생활의 조절자가 되는, 내 생활의 주인이 되는 그 느낌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이 행복함도 크지만 그만큼 마찰도 많은 것이 남녀관계잖아요. 네, 네. 연인도 부부도 네. 정말 연말연시에 행사가 많은 만큼 네. 그만큼 싸움도 잦아지기 네, 쉬운데요. 네, 네. 어떻게 해야 좀 순조롭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네. 둘이 싸울 때요.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잘잘못을 서로 겨루는 누가 맞냐 따지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같이 밖에 걸으면서 같은 방향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새해에는 내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봐 줄 수 있는 한 사람과 함께 좀 더 활기찬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유발할 활기찬 생활을 방해하는 불면증. 불면증이 있다면 단순히 수면제만 복용하기보다 원인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불면증의 원인은 정신적인 문제, 잘못된 생활습관 등 다양한데 불면증뿐만 아니라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을 때도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철분이 결핍되면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데 주로 꿈에 반응해서 몸을 움직이는 REM수면 행동장애 역시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 평소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불면증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불면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증상과 불면증의 원인과 치료법까지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오늘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수면제를 복용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 불면증에도 참 원인이 많다고 하니까요.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를 하면 그 증상이 많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불면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의 노성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101세 프로포즈의 주치의시죠. 이수찬 선생님, 정형외과 전문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잘 주무셨어요, 밤에? 네.
조금 잠을 조금 잘 못 잔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랬는데 보통 잠이 잘 안 오면 그게 불면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불면증이라는 것도 어떤 특별한 진단 기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불면증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병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병명이 아니라 증상의 이름입니다. 잠이 안 오는 증상. 예,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에서 다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불면증은 보통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잠이 들지 않거나 혹은 이제 잠을 들었다가도 자주 깬다든지 또 잠은 잘 들고 잘 자다가 새벽에 너무 일찍 깨는 경우 그 세 가지가 다 불면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수면이 부족하게 되니까 낮 시간에 피곤하게 되고 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예,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하고요. 네. 또 우리가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불면증을 불면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불면장애. 네, 이러한 증상들이 한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네. 예, 치료가 필요한 불면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20대, 30대 때는 피곤하면 막 쓰러져서 그냥 바로 잠을 머리만 대면 주무셨군요. 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피곤해도 어떨 때는 뭐 눈만 물뚱물뚱하고 막 뒤척이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 잠을 잘 잠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새벽에 자꾸 깨는 그런 게 있어요. 한번 깨면 전에는,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요. 예, 그 새벽에 딱 잠을 깨면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되게 불면증이라고 했을 때는 잠을 잘 못 자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를 불면증이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뭐 새벽에 일찍 깨거나 잠이 안 든다고 해서 며칠 못 잔다고 해서 다 불면증은 아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줬을 때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수면의 양과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더 자주 깨게 되고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젊었을 때처럼 잘 못 잔다고 다 불면증은 아니고요. 조금씩 수면 양이 생리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가능한데 이제 신체 활동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연세 드시면 이제 야외 활동이 줄어드니까 몸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이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신체적인 질환 예를 들면 이제 콩팥이나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경우 그로 인해서 잠을 방해하게 되죠. 또 우리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관절염 같은 그런 통증이 있는 경우에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다 불면증이다, 수면장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원인 질환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사실 뭐 걱정이나 고민이 있을 때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정신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불면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듯해요. 불면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경우는 불면증이 거의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제 우울증이 있으면 새벽에 일찍 깨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불안장애가 있으면 잠이 잘 안 드는 경우가 많죠. 두 가지 질병 다 사소한 일에 좀 걱정이 많아지고 무기력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증상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잠이 안 오는 거, 중간에 깨는 거,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세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고요. 종합 세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제만 드시는 것보다는 원인이 되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치료를 하는 게 근본적인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가 중요하겠고요. 또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상담 치료를 같이 받으면 대개 불면증 치료를 따로 받지 않아도 불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울이나 불안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게 따로 그러게요.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슬픈 일을 경험하거나 뭐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보통 이제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한 감정, 그냥 간단한 불안증은 대개 그 원인이 되는 일이 해소가 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소가 됩니다. 이럴 때는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우리가 병으로 진단하는데 특히 기간 기준이 있습니다. 기간? 그렇죠. 우울증 같은 경우는 2주 이상 우울한 2주. 기분과 또 이제 침체된 기분, 또 이제 의욕이 없어지고 삶의 재미가 없어지고 평소에 재밌었던 거, 흥미로웠던 게
관심이 없어지는 증상이 2주 이상 가면 이제 우울증을 의심해야 되고 네. 이제 불안증도 단순히 불안한 게 아니라 사소한 거에 걱정이 계속되고 한 6개월 이상 불안, 안절부절, 초조 이런 증상이 있으면 불안장애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우울증은 뭐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뭐 언제든지 내가 걸릴 수도 있고 또 누구나 겪을 수 있다 이런 뜻일 텐데 바꿔 얘기하면 우울증이라는 게 뭐 꼭 숨겨야 되는 그런 큰 병이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치료도 받고 검진도 받고 그래야 맞습니다. 되는 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절반이 사실 안 되세요. 아, 그만큼 네. 병인지 모르고 혹은 정신과 치료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런 편견 때문에 치료를 늦춰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음의 감기라고 비유를 잘 하셨는데 그만큼 흔한 병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감기도 사실 우리가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제 폐렴이 돼서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우울증도 사실은 가벼울 때 빨리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면 좋은데 그걸 방치해도 계속 나빠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삶을 포기하게 되는 자살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녀나 주위 친지분들, 지인들이 잘 보살펴드려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우울 증세와 그 불안 장애 외에 혹시 불면증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불면증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 숨겨져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리가 수면 장애라고 하는데 수면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불면증이고요. 불면증 이외에도 이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또 우리가 하지 불안 증후군이나 렘 수면 행동 장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원인을 모르면 그냥 나는 불면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은 사실 좀 익숙해요. 남편이나 아버님들 많이 이제 하시는데 하지 불안 증후군 또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용어는 조금 낯설거든요. 이런 건 어떤 뜻인가요? 네, 우선 하지 불안 증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나 시간에 그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데 예. 밤에 자려고 눕기만 하면 종아리나 허벅지가 좀 갑갑하고 당기고 쑤시고 뭔가 벌레 기어가는 느낌 같은 게 들어서 예. 잠을 들기가 어려워져요. 자꾸 주물러 달라고 그렇죠.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리를 주물러야 된다든지 다리를 쭉 편다든지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좀 돌아다녀야 그 증상이 없어져서 이제 잠에 드는 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라면 가만히 있을 때 누울 때 이제 좀 이런 증상들이 심해진다는 건데 하지 불안 증후군 왜 생기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뭐 많은 병들이 그렇듯이 이 병도 명확한 원인이 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좀 유전적인 경향도 좀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철분이 부족해서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철분이요?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의심되면 우선 병원에 오시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철분이 실제로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 네. 혹시 철분 결핍이 있으시면 예, 철분 제제를 드시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심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라든지 또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뭐 술이나 담배, 카페인, 과식 이런 거를 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뭐 주무시기 전에 실제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네, 다리 네. 마사지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병원에 오셔서 예, 거기에 맞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 예, 상당 부분 호전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렘 수면 행동 장애도 있었는데요.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예.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렘 수면 기간 동안 행동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렘 수면이요? 예. 그럼 예. 렘 수면이 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수면하는 시간 동안 특히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에 돼서 깨어날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자다가 눈을 계속 움직이는 수면 상태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네. 그때가 이제 렘 수면이고요. 렘 수면의 특징은 이제 꿈을 많이 꾼다는 겁니다. 아. 예, 그 단계에 꿈을 많이 꾸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눈은 움직이지만 우리 온 몸의 근육은 다 이완이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이게 굉장히 깊이 자는 상태인 건가요? 사실은 몸은 네. 완전히 이제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깊이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우리 뇌는 오히려 굉장히 각성 상태에 네. 가까워서 오히려 새벽에 이제 자기 깨어나기 전 단계, 꿈을 꾸는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가끔 이제 REM 수면 행동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REM 수면 시기에 움직이게 돼요. 특히 꿈에 반응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몽유병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런 비슷하겠네요. 조금 뭐 예. 똑같진 않습니다. 네. 예, 좀 않습니다만 이거는 네. 이제 소리를 지른다든지 꿈에서 네.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되고 네, 네. 발길질을 한다든지 주먹질을 해서 아니면 침대에서 뛰어내린다든지 해서 네. 같이 주무시는 분이 다치기도 해요.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매우 중요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면증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본인의 일상생활 습관 또 침실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면제 같은 약물 치료만큼 효과적이고 중요한 치료가 잠을 잘 자는 생활 습관을 드리게 알려드리는데요. 생활 습관. 네, 그걸 우리가 보통 수면 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한 생활 습관 중에 제 1번을 꼽으라면 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깨어나는 예, 그렇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시간에 딱 잠을 자야 되면 굉장히 그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되게 네. 신경 쓰이고 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잠을 자야 된다는 게 굉장히 오히려 그 자체가 불면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걱정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되게 수면에 대해서 왜곡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수면을 방해하는 일상생활 습관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중에서 이제 되게 대표적인 게 계속 시계를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예. 시계 보면서 네. 내가 잘 시간이 내가 잘 시간 지났는데 왜 잠이 안 오지? 그렇죠. 근데 누운 지 30분 됐는데 왜 잠이 안 들지? 예. 아니면 이제 주무시다 깨면 잠든 지 내가 2시간밖에 안 되는데 벌써 깼네. 시계 소리가 막 째깍째깍째깍 다 그럼요. 들려요. 네. 그렇죠. 그런 게 결국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속 숫자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계산을 하다 보면 너리는 각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깨버리는 거죠. 깹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계를 없애야 됩니다. 아예 네. 침대에서 네. 시계를 없애시고 돌려놓고 덮어놓고 혹시라도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시간 때문에 알람이 필요하다면 네. 서랍 속에 알람 시계를 넣어두세요. 네. 자다 깨더라도 시간을 확인하지 마시고 네. 서랍 열어보지 말고 네. 네. 그리고 잠이 안 오면 그냥 차라리 그냥 침실 밖으로 나가셔서 뭐 거실이나 다른 방에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다가 졸릴 때 잠자리로 돌아오셔야지. 예, 우리가 뇌는 학습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침대라는 곳이 잠을 못 자서 계속 뒤척이게 되면 침대는 곧 자는 곳이 아니라 뒤척이고 괴로운 공간이라는 인식이 되면 졸려서 잠자려고 누웠다가도 침대만 누우면 잠이 깨어납니다. 그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네네. 침대에서 잠 안 자고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꿀팁이에요. 저는 잠이 안 오더라도 그냥 거기서 뒤척이면서 계속 시간을 버티는 게 보통 사람 생각인데 이 전문의께서는 그냥 아예 그냥 자지 말고 그냥 나와라. 잔다는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잘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규칙적으로 잠들고 깨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일정한 시간에 깨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는 것보다? 네, 자는 건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지만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벽 3시에 잠이 들었던, 밤 12시에 잠이 들었던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습관 들인다면 그 다음날 낮잠만 주무시지 않는다면 그게 나중에는 도움이 되죠. 자, 이외에도 불면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참 많으시죠?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녁에 우유나 바나나를 먹으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수면제는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하던데 수면제를 복용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하면 좋을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목욕을 하면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전에 목욕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자, 근데 제 주변에는 자기 전에 샤워를 하면 오히려 잠이 깨더라,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보통 이제 주무시기 전에 목욕을 하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네. 본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외출하기 전에 늘 몸을 씻었던 분들은 샤워만 하면 오히려 좀 잠이 깰 수 있거든요.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뭐 본인의 습관대로 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편안한 환경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하신다면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끈한 물에 목욕할 것을 권합니다. 따끈한 물에 목욕을 하면 우리가 이제 몸이 조금 더워지면서 네. 체온이 살짝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체온이 다시 조금씩 떨어지면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체온이 조금 떨어지는 과정에서 잠이 되게 잘 옵니다. 일부러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잠이 잘 오기 때문에 뭐 계절 관계없이 따뜻한 물에, 뜨끈한 물에 목욕을 하고 2시간 후에 잠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어떤 그 계속 그 적응해 있으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걸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역시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시청자도 그런 부분을 제일 걱정할 것 같은데 수면제가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아니, 수면제를 먹어서 그게 불면증을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혹시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되면 어떨까? 그게 대한 걱정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 시간에 활동하는 데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피곤해서 지장을 받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면제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작용 시간이 짧은 것부터 굉장히 긴 것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잠이 드는 게 힘든 분 아니면 잠을 중간에 깨서 힘든 분 아니면 잠들고 중간에 유지는 잘 되지만 새벽에 너무 일찍 깨시는 분에 따라서 처방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본인의 그 불면증 패턴에 맞는 약을 처방받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또 이제 오래 드시다 보면 우리가 내성이라 그러죠. 한 알 먹고 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한 알로 안 돼요. 두 알 먹게 되고 세 알 먹게 되고 그러면 이제 습관이나 중독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수면제 드시면서 좀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런 건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고 치료를 받으신다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드신다면 보통 한 달 이내로 그 적은 용량의 약을 드실 것을 권고합니다. 결국에는 전문의한테 다 물어보고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유나 바나나를 먹으면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도 사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바나나 먹지 말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반대로. 잠을 잘 때는 도움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유나 바나나에는 트리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서 이게 수면 유도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음식 중에서 이제 체리. 과일 중에 체리가 우리 수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해서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체리 주스를 하루에 두 잔씩 마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수면에 수면이 한 40분 정도 더 주무시면서 수면의 깊이도 더 깊게 잘 주무신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체리를 드시는 것도 주스나 그냥 과일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우유, 바나나, 체리처럼 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잠을 방해하는 음식을 안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커피나 차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는 수면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보통 분들 뭐 하루 한두 잔 드실 수 있는데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저는 드시지 말라고 항상 권고해요. 근데 매일 드시던 커피를 하루아침에 안 드신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갑자기 끊지 마시고 천천히 줄이시고 가능하시면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에는 절대 드시지 않는 게 또 한 가지 큰 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또 기억해둬야 할 것들이 있다면요? 네. 우리가 이제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에 쌓인 신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우리 뇌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면역 기능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잠 못 자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고 꼭 수면을 건강하게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은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수 있도록 잠은 맞이하는 것이다. 잠은 맞이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찾으러 쫓아가면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 질환에 대한 평가나 치료를 잘 받으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 수면 위생을 잘 지키신다면 예, 건강한 수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잠이 싶습니다. 잠이 날 찾아오겠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옛말에 뭐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잠은, 숙면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오늘 들으셨던 이야기들 종합해서 꿀잠 주무시고요. 건강 많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